이 건물의 이름은 동원장보고관입니다. 동원그룹의 창립자이며 동시에 우리 부경대학교의 동문이신 김재철 회장님께서 지난 2010년 완공에 기증한 건물입니다. 부경대 명예총장을 맡아 물심양면으로 모교를 지원해 주신 김재철 동문님의 모교사랑, 후배사랑이 듬뿍 담긴 건물입니다. 그러면 왜 장보고관일까요? 1200년 전 해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는 시절에 동부가 해상로를 장악한 해상왕이 바로 장보고입니다. 장보고의 개척정신을 후배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이 건물 이름을 동원장보고관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동원장보고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총 4층으로 이루어진 건물로 각종 혁신 강의실, 세미나실, 전시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은 물론 문화예술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동원장보고관 1층에는 고전 역학의 중요한 실험장치였던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푸코의 진자입니다. 푸코의 진자는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함을 증명하기 위해 푸코가 고안해낸 실험장치입니다. 학생들이 자전하는 지구의 실체를 인식하며 의식을 확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이곳에 설치됐습니다. 동원장보고관 1층 벽면에는 목조벽화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위대한 바다에 빛나는 새벽의 노래라는 작품입니다. 해상왕 장보고 기념사업회가 부경대생들이 바다로 세계로 나아가 제2의 장보고로 성장할 것을 기원하며 부경대에 기증했습니다. 중국의 공예미술대사의 칭호를 받은 육광정 작가가 피나무를 이용하여 1년여의 기간 동안 제작했으며 우리나라에 단 두 점밖에 없는 귀한 작품입니다. 국내외 22만 명의 동문을 보유한 이곳 부경대는 창학 100년의 역사를 성찰하고 미래에 도전하는 인재 부경인을 양성해오고 있습니다. 국가 발전과 인류 공영, 세계 평화를 위해 혁신 창학으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는 국립부경대학교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